자, 부처님께서 송도하기 전에 수많은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고행했을 때의 그 어려웠던 모습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고행산이라고 합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뼈마디 가지가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극한에 간 상황까지. 그런데 이 아래 보면 뭐 어떻게 보이세요? 아래 보이십니까? 아래는 이제 그 제자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선원에 가면요, 고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때 이렇게 정말로 힘심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부처님 계신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고행상을 선방에 모셔두고 거기서 우리가 애경을 올리고 수행을 하거든요. 여기 그 고행상은 지금 이제 있는 곳이 캄보 아니지? 아주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동남아 쪽에 계십니다. 박물관에 갑자기 기억력이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무불상 시대,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500년 후에 부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상징이 부처님을 대신했을까를 궁금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으로만. 왜 그럴까요? 왜 상징으로만 표현할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그때는 그러면, 인도 사회의 문화가 성인의 모습을 조각이나 형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왜? 함부로 할수 없다. 인도 문화 당시고. 그러니까, 불교 또한 인도에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애경,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 상징적인 부분들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불전도, 전생의 이야기. 부처님이 전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보통 나실 때 누구나 부처님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전생에 있어서 수많은 공덕을 지었고 인연이 되었을 때 부처님으로 이제 수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타카, 본생 설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각을 많이 또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무불상 시대인데, 딱 보면, 기원전과 이제 기원후 1세기죠. 굉장히 엄청 오래된 조각이죠. 실제 조각이에요. 이 조각이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의 형상이 안 보이죠? 당연히 부처님 안 계세요. 자,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 사리를 8개 나누어,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생에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나중에 이거 배울 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만들어요. 부처님 다 태우면 그 사리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 사신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날 뿐이에요.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 성인의 사리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중재를 하는 게 바라문이에요. 굉장히 알려진 바라문이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할 테니 싸우지 마세요 하고 중재를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온 각 나라의 사신들. 여기 보면 칼 들고 있잖아요. 무장 무사들 사신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요즘 말하면 뿜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돌아가서 뭐 한다? 뭐 한다? 그쵸. 스투파, 불탑을 만들어요. 왜? 불탑이라는 이유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탑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 불탑은 사실은 무덤이에요, 무덤. 원래의 스투파는 이렇게 봉분이에요. 인도에 가면. 봉분. 무덤이 아주 대형 무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형 무덤이 세월을 흐르면서 점점점 건축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로 오면서 탑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탑이 있으면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사리가 없지. 왜? 예전에는
탑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원래 그렇게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리 분별 8분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작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네, 불상의 또는 불교 미술이나 어떤 조형, 불교의 조형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불상 시대에 와서 어떤 상징들이 도래를 했냐. 자, 이게 뭐죠? 빨리 말해요. 법륜. 자, 여기 절이 어디 절일까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절이에요. 하나, 둘, 조계사. 조계사 가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네, 법륜 있습니다. 부처님 있고, 여덟 가지, 팔 정도라고도 하죠. 법륜 마크가 있다. 왜? 네, 부처님의 그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이게 법륜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륜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부처님 발바닥, 불족족이라고 하죠. 부처님 발자국, 발자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형상이었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당시엔 여기에 대고 삼배를 하고, 여기에 대고 급진하게, 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보는 거예요. 불상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에. 그럼 여기는 이 모습, 굉장히 오래된 조각이거든요. 이 모습. 누군가 열심히 지금 절을 하고 있죠. 무릎 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나무가 있죠, 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가 부처님을 상징했던 시대예요. 보리수가 있으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보리수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보리수는 부처님.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이루니 증가를 했다 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안 계셔요. 근데 또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이 조각되지 않지만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빈 보좌, 부처님이 앉아 계신 빈 보좌를 상징을 하는 거야. 거기에 애견을 올리는 거야. 자, 여기 말했던 산치탑이라고 있어요. 산치탑. 인도의 남쪽 가면 산치탑인데, 여기는 불교 미술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수두파예요. 수두파. 과거에 이렇게 여기 이제 대형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대형 공문인데, 네, 이렇게 부처님의 무덤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탑이야. 탑. 사실 탑의 이제 그 원형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탑 석가탑 다보탑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그런데 그 원형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탑의 입구에 일종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사리는 그 여기 안에 있겠죠. 자, 이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조각들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뭐라고요? 전생이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 확대해 보니까 이런 거. 자, 확대해 보니까 여기는 산치대 복문인데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이진 않죠. 이렇게 찾아 있고, 여기 지금 막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가 이제,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 자세히 그런 그림들을, 조각된 형상들을 보면 아마 어떤 부처님 생애와 전세와 다 연관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는데, 여기가 보면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는 또 부처님 전생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아,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부처님, 근데 우리가 보는 부처님과 조금 느낌 다르지 않나요? 지금 부처님과 굉장히 오래된 부처님이에요. 지금 파키스트 라오라 기억났어요. 아까 고행상이 라오르 박물관에 지금 계세요. 가보고 싶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도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만들어진 시대에는 거의 부처님 임멸하고 나서의
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초기시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자세히 보면요. 손 안에 뭐가 마크가 있어요. 또 손 안에 보면 물갈퀴가 있어요. 손가락 물갈퀴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32시당 80종 배웠죠. 그 뒤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는 하진 않았지. 그런데 군데군데에 그런 32시당 80종호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 오른손은 지금 보면 뭘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죠? 뭘 잡고 있을까요? 승복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 승복. 자, 그래서 이전 문화가 이제 세월을 흐르면은 부처님이 손을 든 흔적이 있는데 뭔가를 들게 돼. 수인의 흔적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수인을 쥐게 되는 상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열애상 부처님상에 맥없이 뭔가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 다 이유가 있어요. 초기 시대의 조각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부터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있었을까요? 이상시대는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 불상만 나오기도 바빠요, 지금. 그분들은 한참 후생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있어서는 이런 수인들이 점점 정형화되어 간다.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잎사귀들 세 개 쪽, 아마 연꽃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길상초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을 때,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고행해서 독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건 이 협시, 네 분. 네 분이 누구라고요? 사천왕, 사천왕. 우리가 아는 사천왕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사천왕은 떡대가 이만하고 약간 그 험상 굽고 정말로 무사의 신장이에요. 무사. 싸움 신. 그런데 원래 사천왕은 귀족들이에요. 부처님을 배우고 하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불교를 하고 사찰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천왕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애호했던 분들은 훌륭한 자제, 집안의 자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 훌륭한데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 공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유해가 보리순왕과 또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사천왕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조금 더 이제 여러 나라와 스팟이 돼. 그래서 점점 변해요. 어떻게요?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인도에만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 투쿠를 거치면서 서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전쟁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무사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단순한 중생심 생각이든 뭔가 보호해줄 수 있으면 정말로 동서남북을 관장하고 조금 우람한 거인, 거대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보호에 잘해줄 것 같잖아.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외소한 사람 보호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천왕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원래 사천왕은 네 분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문천왕 한 사람만 되셨어요. 뭐 다문천왕은 원래 제보의 신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 중생들이 아니 한 분은 너무 외로워.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각 방에만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천왕이 되는 거예요. 오천왕은 없어요. 사천왕까지. 아, 여기는 천신들이에요. 찬탄하는 거. 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흑백이지만 보면 봐봐요. 부처님의 위에 머리. 지금의 이런 스타일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옛날 인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상투를 틀었어요. 자, 상투를 틀고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하면 갓을 쓰니까 그런데 갓을 벗으면 어떡해요? 상투 틀었잖아요. 그럼 상투를 틀 때 어떡해요? 뭔가 묶잖아. 바로 그거예요. 묶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화라는 게 재미있는 게 형상이 있는데 점점 사라지면 그 형상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는 그 형상을 하나의 역사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헤드가 되는 거예요. 나발로 점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의 부처님의 형상으로 보면 이게 부처님의 오리지널한 형상이다 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항상 변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 당시에 크샤트리아나 부처님은 계급이 크샤트리아다. 왕도 계급이었잖아요. 그러한 계급들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인도사회에 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처음부터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인간과 비슷한, 내가 추앙하고 싶은 모습의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상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림과 또 다른 거야. 조각은 조금 더 너무 창작,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현실에 기반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모습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그런 대중들이, 중생들이 보고 친근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잖아요. 80 이상 80종을 다 갖다 여기 붙였다고 해봐요. 이게 부처님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군데군데만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하고 좀 친숙한 느낌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 자, 여기는 이제 간다라는 2, 3세기. 또 여기는 초전 법륜상 5세기. 시간이 차가 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2세기, 3세기, 간다라, 파키스탄 쪽인데요. 여기 보면 어떨게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데도 굉장히 고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투 묶었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남아있고, 곱슬머리. 약간, 고집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수인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인을, 어떤 수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비로자나 수인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하면, 뭐 다른 심우의 요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있고, 결과보자 하고, 또, 의상은 어때요? 우리 스님들의 승복인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입던 의상 스타일이잖아요. 지금도 남방 가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세기 때로 오면, 이제 5세기 시간차가 좀 들죠. 어때요? 굉장히 미남 아닙니까? 훈남 부처님이 도래를 합니다. 원래 부처님은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꽃미남 부처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 상을 대체로 보면, 청년, 약간 젊은 부처상이 많았어요. 왜? 역동적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상 개념은 우리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역동적이면서 젊고, 이런,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인도 사람들이 만든 부처님이에요. 초전 법륜. 지금 법의 바퀴를 굴리는 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광당에 있는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발이, 코라, 고동의 모양을 형상을 갖추고 있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5세기 때 이미 이제 이런 나발이 형상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벌써 우리가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가 변동이 됐을까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준수한 외모의 부처님이 많이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넘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보면 지금도 이렇게 수염 달린 부처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양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른들이 볼 때 젊은 네가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권에는 유교 문화, 양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기준이 달라.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지긋하고 학식과 인덕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창작이 가미가 돼. 조금 더 중후하게 우리 받들고 싶은 거지. 중국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근데 인도 사회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재밌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이렇게 꽃미남 부처님을 뒤로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불교 발생지가 이제 인도, 이제 미얀마, 대승불교 우리 간다라 나왔죠? 간다라. 간다라가 중앙아시아권을 말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뭐 이런 쪽을 말해요. 지금은 거기가 불교권이 아닌데 예전에는 다 불교권이었어요. 불교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에 뉴스 된 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바미안 석굴 파괴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초대길론들이었는데. 그런 만큼의 불교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슬람인들 득세를 하면서 많이 사라졌긴 했습니다만, 자, 간다라를 통해서 실크로드 서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이가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라는 쪽으로 전이가 불교가 됩니다. 네. 고려 정기시대 부처님의 형상이에요. 보살상입니다, 보살상. 그, 요즘에 뉴스 나온 거예요. 그, 부석사의 부처님을 반환하니 많이,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서산 부석사. 여러분들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군요. 애국자들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이제, 작물 도둑님들이, 일본에 가서, 부처님 훔쳤어요. 훔쳐와서, 이제, 팔려고. 왜 우리나라는, 이제, 다 이렇게 복을 할 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절 빼고 작은 절들이 꽤 많아요. 근데, 경비가 허술해. 일본 사찰들이. 왜 그런데.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부처님을 훔쳐가지고, 한국 겉으로 왔는데,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적발되니까 이 부처님 아니야. 이름 아주 이와 유사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난 애국자다. 우리나라 부처님을 찾아왔지 않느냐.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명문이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서산 부석사에서 잊어버렸던 부처님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 그런데 그 도난당했던 일본 사찰에서는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곧 대본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이제 전시가 되는데, 수장고에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서산 부석사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반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거 말고 또 일본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법원에 또 올라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1심에서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일본 편을 좀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상급심도 올라가서 결정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어떤 기록 사기들을 보면 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많이 침탈을 해갔거든요. 그때 이제 서산에도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명확하게 이 불상의 서산 부속사다 하고 그게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추정으로 가능한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돼 버려요. 일본에서 계속 오랜 시간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상이네요. 아미타 부처님인데, 화관이 있잖아요. 화관을 이제 벗어놓으면 이런 상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영락을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채색을 하는 거예요. 금치자고 채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화사한 뽀송뽀송한 부처님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자, 말씀드리면 이런 강의를 누가 언제 할 거예요? 이거 참나. 자, 두 분만 끄덕끄덕 걸린 것 같은데. 자, 육계상 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불두라 그래요. 이 불두 같지 않죠? 웬 시골 할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부처님의 형상 불두야, 이렇게. 과거에. 자, 그래서 이 띠를 들고 있잖아요. 자, 이 띠가 없어지면서 이제 나발이 되어가는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정상에 사사있는 상투 모양의 솟아있는 것. 육계상이라고, 육계. 육계. 살이 튀어올랐다, 육계.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이제 얘기하면 부처님의 염원함에 있어서의 수행의 어떤 공덕으로 해서 이렇게 뻥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달지 마세요. 그다음에 출가자는 어때요? 스님들 저도 그렇지만은 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삭발을 하는 형상도 있어요. 일단은 깨달은 자의 육계상, 부다의 육계는 지혜의 상징. 이게 육계 자체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도의 수행자.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런 헤어스타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수행자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고행하는 모습들, 여러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행하는 사람들도 다큐멘터리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코드에게 전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자기들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육계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네, 불상의 변화를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초기 불상이에요. 초기 불상인데 여기 지금 색칠을 일부러 한 겁니다. 초기 불상에는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육계예요. 그냥 살이 뽕긋 튀어 올라와 있는 육계. 그리고 이 부처님은 수인이 뭐예요? 약간 심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수인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굉장히 힘찬 역동적인 부처님 상을 하고 있어요. 청년상이에요. 나도 믿어봐! 딱 이런. 그런데 그 이후에 입상. 입상이 도래를 해요. 입상이 도래를 하는데 이때는 띠가 좀 강력하게 좀 묶여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정도 되면은 이제 그리스 문화가 융합이 될 때예요. 그리스 간다라 시대 옆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가 있어요. 왜? 그리스는 굉장히 조각이 잘 돼 있어요. 그리스 우리 신화를 보면 미케니 헬라클레스니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들이 아주 발전이 많이 됐고 조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만 따지면 그리스가 조금 더 선구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독자적으로 인도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조각이 형상이 일어났고 그리스에 일어났는데 그 중간 지적이 간다라니까. 왜?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나오면서 인도까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본에 인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뭐 이제 인도 기후가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침공을 하지 못하고 거의 왔어요. 그리고 인도의 북부는 점령을 좀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전사를 한 거지. 근데 수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면 나라에마다 자기 장군들을 한 명씩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긴 나라.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국가도 복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왕이 있어. 통치를 해. 그럼 그리스 문화가 그쪽도 퍼지는 거야. 그게 이제 헬레니즘이다 보는데, 그렇게 유명한 경전이 이름이 뭐다? 밀린다 왕문경. 들어보셨죠? 들어봤다, 그래요. 밀린다 왕이 있어. 밀린다 왕이 그리스 왕이에요. 알렉산더의 부하였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이겨서 마케도니아나 이런 곳에다 이제, 밀린다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교를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고승을 불러서 대화를 해요. 불교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 자기는 그리스 철학 쪽, 사상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데 질문하면 나가세나가 대답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아란 무엇이냐? 있냐, 정말. 그 무아란 무엇이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지금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전의 주의까지 오른 거야.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도서관가는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상은 그런 그리스 신상의 느낌이 있다. 보면 어떻게요? 굉장히 살짝 몰입을 굽혔죠. 이렇게. 그리고 S라인이 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보면 곡선, 몸에 곡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신상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섬세해요. 역동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융합이 되면서 그 문화가 인식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앉아있는 좌상이 많은데 그리스는 대부분 서 있어요. 왜? 뭔가 다 지금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상들이 이제 입상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부처님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 부처님과 지금의 이 부처님과 초기 시대 부처님 보면 어때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천의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은 충분히 더 넓은 시각으로 불상을 바라보고, 불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불교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 문화를 이해하니까, 불상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 불상의 흐름을 하나 이해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찰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동화사 비로한 비로자나무 채색 전과 후라고 제가 적혔는데, 과거에 채색 전의 모습이고요, 채색을 한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떤 부처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분요? 이분? 안 한 부분? 근데 했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광사에 몸담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어느 사찰의 신도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스님들도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불법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어색해 져버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제 그걸 복원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복원이 안 돼. 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불사가 돼버린 거지. 그걸 이제 없애는 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불사를 한다고 한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동화사 말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우리 한국 불교 미술의 걸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에만 있는 고유한 미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목각탱화. 부처님이야. 부처님인데 나무로, 조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화를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불화예요, 불화. 때는 이제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계시고 좌우로 보살상도 있고 협시보살 있고, 아마 이제 여기는 안한존자 스님인 것 같고요. 여기는 사리불, 왜냐면 사리불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쫑 지나온 지혜 상징.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해요. 굉장히 섬세하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경의 대승사 목각탱화를 제가 그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불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도 하나의 그 부처님을 모실 것 같다. 또 조각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수려해요. 이런 부분은 한국 다른 나라에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유독 한국에 많아. 조선 후기 때. 그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걸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우리 불광사에 뭐가 있는가는 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불광사 입구입니다. 이거면 이제 국화꽃 전시하기 전이니까, 우리도 이제 불광사도 일주문이 있잖아요. 그런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은 일반 사찰에 가면 가장 초입에 만나는, 그러니까 불의문이라기도 하거든요. 성과 속의 경계를. 사실은 이 문 하나, 문지방을 건너가고 안 건너고 차이가 세속에 있느냐, 사바세계를 넘나드느냐, 승속에 구분을 한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성역의 세계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부처님 계시잖아요. 어느 부처님이죠? 네. 아마 오채연 작가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작가님도 몇 번 만나 뵀는데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 건물 조형을 건축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정무소. 정무소 자주 가셔야죠. 기도 접수 많이 하세요.
입구, 우리 여기 보살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공방, 여기 바람의 공방 가면 이제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방향, 1층 로비 외부 일단. 여기 어디에요? 금지구요. 2층 노사체라고 하죠. 여기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몰래 촬영을 한장 했어요. 이렇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스님들 쭉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일기도 회양하고 들어오세요. 여기 어디죠? 남불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말 다불신앙을 대표하는 거죠.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남불전은 아마 이제 한 분 한 분 부처님을 명호를 따서 이렇게 또 모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아니면 또 나의 치성을 올리는 부처님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만부를 조성하고, 이제 곧 정리가 되면 또 접수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요구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어디죠? 차담실 3층에, 만불전 옆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 뭐 방석 깔려있잖아요. 지금 이제, 월커사님 열심히 수행하는 보리장을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리를 이루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웅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웅전이 한글로 써있습니다. 한글로. 제가 오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이제 주부 삼전불이 계시고, 여기 이제 광덕 스님 영경 있고 신중단 있고 그렇죠. 여기 대웅전을 어느 사찰 모형으로 했어요? 어느 사찰 모형으로 했죠? 어느 사찰 모형으로 대웅전 만들었죠? 모르세요? 불국사 대웅전을 모델로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또 장인이, 여기 만든 장인이 대목장인 아주 훌륭한 유명한 장인 인간문화재라고 만든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대 스님 영정, 그다음에 영단, 여러분 수행 도구, 이게 뭐죠?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새벽 예불 한 번을 쭉 나오시면 쓰임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불 전에 사용을 해요. 그럼 뭐다? 네? 속삭이지 말고 크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일반 사찰에서 예불 전에 뭘 치죠? 종을 치죠. 대종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종을 법당에 놓는데, 소종의 역할을 하는 게 금고라고 해요. 금고. 그래서 이 금고는 타종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물의 운판이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물의 북, 그다음에 뭐 운판, 모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떤 신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원래는 이게 이제 정각 밖에도 걸려 있는 경우예요. 왜? 대중들한테 알리는 신호, 다다다다다다, 땅땅, 밥 먹으세요. 또 아니면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 뭐 신호로 알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신호로서 예불 전에 그 연불하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합니다. 부방사 새벽 예불 몇 시라고요? 4시 반? 안 와봤구만. 4시 반까지 오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4시 한 40분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45분 정도 더 스님이 이렇게 금고에서 이렇게 종송이라고 종송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 애불로서, 우리의 애불로서 중생 구제 제도를 하고 또 우리의 수행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합니다. 연화당 나 가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화당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아늑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온화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 어느 사찰마다 이제 입회당을 모시는 사찰 정각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 뭐지 이렇게 고인들을 모시는 또 뭐 이렇게 그런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낙골당. 낙골당을 잘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쎄해. 어떤 데 가보면은 좀 음습하고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합당은 공간은 좁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참배를 매일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위패를 모시는 거죠. 참배를 많이 하고, 자리가 많이 안 남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여기 다 가보셨죠? 광도 스님 기념관. 지하 2층에 있죠? 자, 보광단. 보광단 부처님은 한 분이고, 본전이고, 이제, 전법윤리를 하고 계시죠. 근데 뒤에, 어떻게, 후불 불화가 없잖아요. 부처님 한 분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육원. 이게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또 올라가서 좀, 뭐, 같이 절도 하고, 또 이렇게 차수, 이런 것도 날려드리면 좋겠는데, 뭐, 지금 이제 4시 반에 마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남았으니까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끝날까요? 보여드려요? 어디에요? 저도 부처님입니다. 사실 소굴암은요, 우리가 가까이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유홍준 씨가 그 나의 문화 답사기 위해서 소굴암을 묘사했는데, 소굴암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못 봐서 눈물을 흘리고, 본 사람은 또 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 근데 석굴암이 참 아픈 역사가 많아요, 사실은. 석굴암,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석굴암. 아, 들어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네. 오, 대단한데. 보통은, 이게, 잘 안, 거기, 법당부사를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들어보니까 등을 달면 들여보내준다고 그런 말도 있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식구들이 있다. 옛날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10년, 뭐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예불 한다고, 80예불식에 맞춰 가가지고, 같이 예불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니까, 좁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좁아.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오시니까, 그, 기도한 스님 나가고, 몰래 한 바퀴 쏙 돌아서 이제, 아니, 막, 뭐, 뒤에 가가지고 몰래 사진을 몇 바퀴 찍고, 걸리면 큰일 났는데, 아,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석굴암 본전 부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이 석굴암 부처님을 모형으로 해서 지금도 모셔요. 특히 도심 사찰 같은 경우는 많이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굴암은 어떻게 해요? 석굴암 굴 굴법당 굴법당. 인도는 굴법당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굴법당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굴법당 혹시 있나요? 대표적으로 굴법당? 석굴암 말고요. 뭐 굴법당이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지? 그 경주 쪽 거기 이렇게 선무도한데 어디지? 응? 골굴자. 골굴자 가면 조금 있어요, 그 흔적이. 완전하게 거기 석굴자 가긴 어려운데 석굴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공 석굴이에요, 여기. 석굴암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미에서 만든 석축이란 말이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인도는 삶 재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땅굴을 파기가 좀 용이한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조를 한 거지. 축조를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참 눈물이 아픕니다. 석굴암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이런 모습들. 원래 석굴암은 그 신라 김대성이라는 어떤 그 사신에 의해서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발원에 만든 사찰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사찰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뒤에는 보면 여기 그 10대 제자가 쭉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여기 뒤에 보면 부처님 뒤에 이제 관배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이제 항마 촉진을 하고 있죠. 원래 채색이 되어 있었겠죠? 그죠?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부처님의 원형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당시 대부분 우리가 채색을 합니다. 금을 하든지, 개금을 하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어떤 시대예요? 일제시대. 아노, 나카무라, 갓도,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이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파헤쳐져 있는 거야. 완전히 이게, 이걸 다 도굴해 가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두 분 정도 훔쳐갔어요. 기록이 남아있어. 근데 또 훔쳐가지 않은 상들은, 이제 부처님 상에, 우리가 복장이라고 하잖아요. 뭔가가 있을 거다. 또 깼어. 깼어. 확인을 하고 없어.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 뭐 그런 상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천왕수도 보면 어때요? 지금 다 지금 빼져 있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도굴의 대상이지 어떤 경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굴하다 중간에 사진 찍은 거예요. 기념사진. 이런 이제 정말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이건 이제 MBC 다큐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상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빼내고, 그 나중에 다시 수습을 한 거야. 지금 속구라면 하나씩 다. 일설에 의하면 속구라 말에 그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당시에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걸 다시 해체 보수를 할 때 지하수가 흐르면 당연히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물길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수를 없애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속구람이 최초의 에어컨 놓은 데, 1호. 우리나라 에어컨 처음 놓은 데가 속구람. 왜? 자꾸 결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정말로 지혜로웠다는 게 뭐예요? 속구리니까 그 아래 지하수를 흐르게 해서 그 온도를 맞춘 거야, 습기를. 그러니까 이슬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아래 찬물이 잘 흐르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하수를 빼버려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속구리니까 이게 이제 안 빠지잖아요. 습하니까 계속 이제 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에어컨을 넣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문화재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죠. 속구람도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건축물이기도 한데, 이처럼 그런 과거에 정말 불경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 의해서 많이 정말 뺏겼고 침탈을 당했다. 한 김에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구시죠? 관세음보살 그러면 좀 약하고, 우리 공부한 우리 이제 지식인으로서 수월관 바위에 걸터 앉은 관음보살상. 이게 뭐예요? 정정. 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버드나무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누가 있어요? 누굴까요? 안 보이시죠? 사실은 여기 이제 동자가 있어요. 동자. 어떤 동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어. 은하철도 999에 누구요? 철이 말고요. 선제 동자. 우리 화엄경을 내용을 해서 은하철도 999가 나왔잖아요. 철이와 메텔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화엄경 53선지식을 배경을 해요, 사실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마찬가지. 선제 동자가 마지막에 이제 관음.
고살림을 챙겨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323년도다. 일본에 있어요. 어떻게 일본으로 갔을까? 추정은 확실치 않아요. 팔려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근대화 시절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은 다 도굴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 우리 미술 유명하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려불화. 엄청 유명하잖아요. 고려시대 불화들이 우리나라에는 몇 점 안 남았어요. 절반은 일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매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서. 근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큰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옷들이 뭐라 그래요? 사라라고, 사라. 얇은 옷, 투명한 옷.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혹시 보라바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중에? 없나요? 나중에 보라바 만들 테니까 보라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교 미술의 수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월 가늠도 경신사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1310년, 419.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4m. 예전에 한번 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셨어요. 왔다가 한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수월 가늠도가 있고, 선제동도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더 컸었는데, 잘리고, 다시 접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락 있고, 굉장히 온화하죠, 상호가. 그리고 손에, 손가락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삼서목수. 그리고 발을, 한쪽 발을 듣고, 이렇게 방가사유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월 가늠도입니다. 금액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자세히 크게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 있죠. 왜? 협시니까. 아미타 부처 협시니까. 여기 그 영락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 보면,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그림들을 포개해요. 사라를 통해서 여러 면들이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락 있죠? 이거를 이 불화인데 조각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또 한 거예요. 딱, 이게 불화에서는 귀인데, 이걸 부처님의 귀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관세음보살 상황권의 보관을 쉬운 모습. 불화와 조각이 조금 이제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옆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 헤어스타일이 쭉 아래로. 그 위에 보관을 쉬고. 여기 보면은 검정 있죠? 검정이 부처님 머리예요. 고사님 머리. 이래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시간,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고,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